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 그곳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에 매진한 전차부대 장병들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기동하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해안 지역 유일의 기계화 부대 102기갑 여단 풍호대대 장병들의 뜨거운 훈련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간다.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훈련장. 시작입니다. 아침부터 진행되는 훈련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아, 오늘 전사포 측정 사격인 날 실사격. 기분이 어떠십니까? 항상 똑같이 힘듭니다. 난연 피복을 입고 준비를 마치면 아침 식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배식 텐트로 향한다. 오늘 아침은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핫도그다. 곧이어 있을 훈련에 대비해 단단히 배를 채우는 장병들이다. 08시 정각. 전차포 사격 훈련에 대비해 장비 정비가 시작됐다. 0점 사격에 활용할 105mm 연습 예강탄을 전차에 실기 위해 하나 둘 나르는 장병들. 105mm 탄을 전차에 올리기 위해서는 장병들 간의 협동이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 20km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겁긴 한데 그냥 그려내려 하고 들고 있습니다. 포탄 적재와 장비 정비가 끝이 났다. 10시 30분, 이제 전차포 0점 사격 훈련을 위해 이동할 시간이다.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을 뚫고 전차들이 줄지어 사선으로 이동한다. 그 시각, 지휘 통제실. 항상 해오던 훈련이지만 안전하게 사격 훈련이 진행되려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준비됐어? 표적을 확인하고 다음 사격의 명중률을 올리기 위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이동 표적을 가상한 사격 훈련이다. 13포 좌측 핸다다, 좌측 핸다. 중대장의 지시에 맞춰 포신을 움직이는 승무원들. 사격이 끝나고 비사격을 알리는 수기를 울리면 오전 포사격 훈련이 종료된다.
다들 잘 쐈습니다. 우리 불명예 한 발도 없었어. 흰색 테두리로 나간 것도 한 발도 없었고 다 명중에서 들어왔고 어느 정도 좀 사격은 우리가 준비했던 것만큼 나온 것 같아요. 안전치기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기도 저희랑 부상자가 나오면 안 돼요. 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장비 정비에 들어간다. 아, 주포를 사격하게 되면은 탄매가 발생돼서 이 포신 내부에 탄매라는 이 내연이 끼는데 그거를 제거해서 다음 사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포신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드디어 무더위 속 허기를 채워줄 꿀 같은 점심 시간이다. 오늘 점심은 전투 식량이 준비되었다. 자, 그럼 받으러 갑시다. 앞으로. 더운 날 훈련에 매진하는 장병들을 위해 부식으로 아이스크림이 제공되었다. 햄볶음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점심 먹어서 알겠지만 다 딱다 이거 안에 넣어. 알겠지? 예. 예. 이따 분리수거하기 편하게. 예. 먹어. 햄볶음밥은 햄이 일단은 잘 식감이 느껴져서 좋고 김치는 뭔가 좀 가공된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전투 식량 같지 않게 장인이 만든 것 같이 이렇게 그리고 잘 제가 무은지를 좋아하는데 무은지가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런 생활 여건이 수경지에 나오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군인으로서 겪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녁일이 언제십니까? 2025년 8월 18일. 예. 예, 알겠습니다. 되게 간도 잘 돼 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소중한 한 끼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루 세 끼를 다 전투 식량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늘 아래서 달콤한 휴식을 취한 장병들은 오후 기관총 사격 훈련에 대비해 다시 전투태세로 돌입한다. 기관총 사격에 활용되는 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발탄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을 진행한다. 기계의 원활함을 위해서 기름 주유를 좀 주유구에 주유를 좀 하고 작동 상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총은 실탄 사격이기 때문에 이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능 점검 위주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완료 현시간부 기관총 사격 진행하겠습니다. 장비 준비하고 수기 교체. 오후 기관총 사격 훈련이 시작됐다. 완료 준비된 단차는 전방 적 일지 포병. 쏴! 사격이 끝난 전차들은 기수를 교체해 사격 종료를 알린다. 오후 기관총 사격 훈련이 종료되면 또다시 정비에 들어간다. 전차 기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정비를 하는 장병들. 현수장치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수장치지는 이쪽으로 이 커넥터와 중앙가이드로 연결되어 리크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넥터나 중앙가이드가 풀리게 되면 기동 중에 궤도가 끊어지거나 찢어져서 교행하는 일반 차량 그리고 전차 자체도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중요 점검 요소입니다. 그렇게 모든 훈련과 정비가 끝이 났다. 고된 훈련이 끝나고 샤워를 마친 뒤 하나 둘 수경지로 복귀하는 장병들. 서둘러 취침 준비에 들어간다. 이제는 오늘 할 일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취침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밤에는 선선해가지고 지낼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풍호대대 장병들의 하루가 끝이 났다. 아, 일단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이 첫 번째고 같은 이제 전우고 같은 중대인데 너무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더웠고 여러 가지 여건상 되게 불비했는데 전부 다 웃는 모습으로 밝게 훈련해 준 것 같고 또 그만큼 훈련할 때는 딱 하고 쉴 때는 쉬고 하면서 좀 더 단결된 중대를 만들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랑 동생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랑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힘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계속 행정에 있다가 장비를 탑승한 게 이제 불과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10여 년 만에 하다 보니까 좀 매우 힘들고 좀 땀도 많이 나고 좀 어렵기도 했지만 과거 생각하면서 다시 조금씩 몸에 배웠던 것들이 나오면서 아 그래도 나는 기갑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전차 타는 거 힘들고 무거운 거 들 때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은데 그만큼 기갑에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도 없고 그냥 다음날 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 집도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이런 전차포 훈련 같은 걸 할 때마다 좀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 복무했던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